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판결 과정,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영장 발부하는 걸 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판단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세월호 7시간 논란,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 모함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뭐 판결 과정이야 대법원의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뭐 미뢰를 했다, 뭐를 했다, 주사를 맞고 누워있었다, 엄청난 이 악의적 소문과 의도적 뭐랄까요 이 루머 배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겠어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프레임은. 자, 그리고요. 윤석열의 조국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거짓말이 일부의 사람들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남 속이려고 들면 들수록 더 깊은 거짓말 수렁에 빠져버리는 평범한 이치 모르는 사람 나란 일 맞출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가는 이제 지지자들과의 어떤 편지 내용 이라서 박정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돼 있을 때 지지자들에게 어떤 직접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모은 책인데 특히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과거 이 세월호 7시간 괴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미래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정말 얼굴 붉어질 근데 그게 사실같이 또 한 몇 달을 기정사실같이 아니 어떻게 그 미래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러다 이제 그게 또 그냥 술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을 했다고 또 한참 그리고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 다음에는 수술을 했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자, 이 세월호 7시간 기자 출신의 김수현 교수님 그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서 뭘 했다 급기야 박 전 대통령 조금 전에 밝혔던 것처럼 미뢰를 했다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가짜뉴스, 뭐 악의적인 뭐 소문 배포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고 그 결과 안타까운 목숨을 너무나 또 많이 잃어야 했던 것만큼은 분명하고 또 대법 확정 판결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들은 이제 유죄로 판단이 된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했었냐 세월호가 발생했을 때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괴소문이 떠돌았었죠. 그리고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유포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물론 죄는 죄대로 자기가 판단받을 수 있지만 이런 억울한 소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그 시간에 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누워 있었던 것은 맞는데 상황별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고 이런 괴소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인내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난 만큼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어쨌든 부당하다. 법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법기관의 그 판단 앞에서는 좀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이러한 괴소문들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면 특히나 또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 인내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이제 소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유죄 판단을 받았고 4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했고 또 사면 복권이 됐고 그리고 모든 멍에는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밝혔고 그런 소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누가 내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뭐 조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그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고 그리고 많은 아주 넓게 그 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직적으로 물론 누가 뭐 배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유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소문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정익진 변호사님, 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도 독특한데 그러니까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뉴스를 다 챙겨볼 수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조국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한다. 거짓말이 일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사람한테 나란 일을 맡길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 저 거짓말. 쟁이 나란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이야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은 거기 그 기저에는 본인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고 이게 요식행위다 이런 식으로 체계에 기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본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로 징역 22년을 받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반 사면도 아니고 특별 사면이기 때문에 형의 그 집행만 면제가 되는 것이지 형의 선고의 효력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이야기가 저 말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유례없게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9개월, 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 생활이 먹고 사는 게 더 나아졌느냐? 집값은 두 배로 뛰고 세금은 더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사람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러한 주장이 대법원 판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